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이 계시냐, 인간이 있느냐. 자, 네 박자로 해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사람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람은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사람도 없다. 자, 시작.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셨더라도 정신은 차리시기를 바라요. 자, 어떤 게 가장 정답이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계시고 뭐 또 있다. 사람도 있다. 이게 정답이요. 아니, 멀쩡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돌봐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가 있는데 지가 저를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지가 있으면서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사람은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람은 다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계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한 사람도 있어? 안 계신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 예, 안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말이 인간은 있다, 인간은 없다. 어느 게 더 정확해? 그렇지. 인간이 있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해, 자기가 볼 때는. 근데 이거 아세요? 이걸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없을 수는 있어도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을 수는 없다. 옳지. 시작. 여러분은 미칠 일은 없겠어. 왜냐하면 다 잊어버려서 뭐 미칠 것이 있어야지. 이 제 말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다 이게 의미를 있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없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게 뭔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봐봐. 예, 이거 나를 자식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계셔. 응, 맞아. 그런데 아버지는 계셔도 나는 없을 수는 있어도 나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이지. 응, 그렇지,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원리를 터득해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는 계시는데 내가 없을 수 있다, 그거는 어떤 경우요?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안 놔버리면 돼. 아버지가 나를 안 놔버리면 아버지는 계시는데 나는 없을 수 있어.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낳았어. 그런데 나는 있는데 아버지는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애비 없이 이놈아 네가 어디서 나왔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도 아버지는 계신다. 아버지는 나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을 수는 없다. 왜 이거는 인정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은 계셔도 인간은 없을 수는 있다, 이 말은 맞아도 인간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뭐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또 생각하는 게, 아버지 없이 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옳지, 옳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게 어디냐? 아버지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게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요? 없잖아. 원래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치? 왜?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요셉 없어도 예수님은 나왔어. 아,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뭐가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 아들이 나올 수는 있다. 그 뭐,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아도 그게 다 있는 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는 없다, 이거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뭐 한 줄 알고 살아? 안 계시는 줄 알고 살아. 참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그를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런데 본인이 어리석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또 누구도 있냐? 마귀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도. 이 마귀 쫄병은 귀신이고 하나님 사자들은 천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도 계시고 뭐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 이 인간에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마귀가 역사했는지 알아내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마귀가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거짓말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삶에 나타나는 특성이 뭘까? 그러면 진실하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자? 진실하게. 진실하게 시작. 그런 좋은 말을 복음성가 가수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 진실하게, 진실하게, 할렐루야. 진실하게 뭐 하자? 살자. 그래요. 나는 오늘, 왜냐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니까? 거짓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은 누가 하는 거요? 그렇지. 설령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거짓말이 아니라 원래 누가 허기 헌놈이요? 그렇지. 그러면 인간 최초의 인간이 누구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나는 그냥 말도 아닌 것 같아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와 증거가 드러나. 주님이 우중 보냈잖아. 야, 우주 만물을 한번 쳐다봐봐라. 다 내 솜씨가 드러나고 있지 않냐? 그래. 그런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 왜? 눈탱이가 가렸어. 누가 다 가려놓은 거예요? 마귀란 놈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계속 들려와? 하나님 음성이. 그런데 왜 못 듣냐? 마귀라는 귓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살리를 왜 왔냐? 눈팅이 열고 귓구멍 열으려고 온 거예요. 주여, 내 눈팅이를 열어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 귓구멍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이놈이 귓구멍을 딱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 이놈이 눈탱이를 딱 덮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다 그만두고. 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래요? 이게 아담이요. 아담. 잘 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 저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 최초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요? 대한민국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요? 그러면 중국의 최초의 사람은 누구요? 아담이요? 다 아담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요, 이게? 그러면 일본의 최초의 사람은 누구요? 아담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류의 발상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 어디요? 에덴이야. 에덴. 인류의 최초의 발상이 시작된 곳이 에덴이라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아냔 말이요?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에덴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지. 그걸 가르쳐준 책을 뭐라고 그래?
그렇지. 성경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 불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잖아. 불경은 누구 말이요? 부처님 말씀이야. 사서삼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잖아. 사서삼경은 누구 말이요? 공자님 말이야. 그런데 사서삼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최초의 인류의 기원이 시작된 곳이 에덴이라는 걸 알아? 몰라? 몰라. 불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걸 알아? 몰라? 몰라. 왜 몰라? 모르니까. 그거를 부처님이 어떻게 알고 그거를 공자님이 어떻게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 몰라? 어떻게 해서 알아? 그렇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알고 그걸 썼을까? 그렇지. 하나님이 알려줘서. 벌써 여기서 성경과 불경과 사서삼경의 차원이 확 다르구나. 이게 안 느껴지냐 그 말이야. 이렇게 이런 말 속에서도 이해가 되죠 내 말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성경 외에 어떤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이 어디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 다 사람의 책이고 뭐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된 건 아닌 것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사를 중심으로 이루었지 모든 세계사를 중심으로 기록은 책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갖고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어디서 살았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놈이 누구요? 마귀란 말이요. 이 마귀. 이 마귀란 놈이 뭐냐? 계시로 20장입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뭐라? 사단이라. 예.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단. 시작. 이게 다 뭐한 놈이요? 이게 같은 놈. 마귀에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말.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그 거짓말을 마귀란 놈이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뭔 말을 하고 살아? 거짓말을 하고 살아.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도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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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노래가 있어 없어? 없어. 어떤 찬송가에 거짓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거짓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를 만드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런 노래를 만들었다면 안수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맛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진실로 뭐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하고? 진실하고.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뭔 말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숙여하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 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뭘 하고? 그러면 간단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 자,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누가 욕을 얻어먹어?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어쨌든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욕만 할 줄 알았지 그 예수 믿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냐 거짓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욕 얻어먹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지금 본문에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가 전에는 어디서 살다가 이쪽에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이 회개의 결과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삭개오가 변화돼서 구원받은 것만 봐도 누구는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 딱 한 명은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이 자리만 해도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많잖아. 아멘. 다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여기를 왜 오겠습니까? 벌써 우리가 여기 왔다는 사실이 누가 계신다는 증거요. 그럼 아니 여러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원장님 만나러 왔어요? 아니잖아. 저 만나러 왔어요? 근데 나 백날 만나야 소용없어. 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짜 목사요. 나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놈을 사꾸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놈이 돌봐줘야 될 놈입니다. 나를 100번 만나도 소용없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저는 소개해 주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아담이 이제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쫓겨나서 살아. 아,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흘러가기 시작한 거야. 에덴에서 흘러가기 시작했어. 거기서 살다 살다 보니까 아이고 벌써 죄가 꽉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때 누가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가 은혜를 받으라. 다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노아가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시작. 그런데 노아 당시에 노아 말고 많은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잘못 산다고 욕하지 말고 그 노아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알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진실이라 그러고 두 번째 긍정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먼적이라고 그러고 부정적이라고 그러는. 아, 제가 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말이 중요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줄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말은 다 그러지. 아, 내가 긍정적이라고. 근데 그 긍정, 아, 말은, 아유, 돈이 중요해. 말은, 아유, 건강이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사는 것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뭔 말인지 알지? 아유, 건강이 최고요. 그래 놓고 계속 뒤집어 잠만 자. 그리고 계속 밤에 야식을 하고. 그러니 어떻게 건강해요? 그래 놓고는 아프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아프대요? 그렇게 살면 아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도 누구 하나만 있어도, 노아 하나만 있어도 누구는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먼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잘 사는데 왜 유독 못 사는 사람 하나를 보고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빠져버리냐 그 말이요. 눈탱이가. 뭐 말이 이해가 돼요? 봐요. 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전체가 지금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 그러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한 걸 보고 내가 절에서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그게 뭔 적이다? 부정적이다. 전부 보세요. 예수 믿다가 실족 온 사람들 공통점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를 실족하게 한 게 아니라 한 명이 그를 실족의 겸으로 실족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말은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구원을 포기하냐,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거를 네가 알고 있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쟁이가 다 잘못됐어도 누구 하나만 보고라도, 그럼 노아 하나를 보고 노아 뒤에 계시는 누구를 보고, 그게 긍정적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니까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옳지.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바꾸면 이겁니다. 나는 모르네, 하나님은 안 보여서, 그러나 자네 보면 하나님 계시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요. 나는 모르네, 하나님은 안 보여서, 그러나 자네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말 못 얻었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딱 몇 명만 살아요? 8명만 삽니다. 노아 때. 그 8명이 노아 부부하고 샘과 함과 야벳이 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뭘 알아내냐면, 샘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고 그런 것 같아. 이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야벳은 뭐 얼굴 색깔이 뭐한 사람이요? 하얀 사람이요. 백인의 조상이고, 함은 얼굴이 까만 사람이요. 어디 조상이고? 흑인의 조상이고, 샘은 얼굴이 노래. 그러니까 이 샘의 후예가 에덴에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흘러흘러 중국으로 와서 흘러흘러 한국으로 와서 흘러흘러 일본으로 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나는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그냥 내가 아는 건 얘기하지. 그러나 내 말이 틀리면 얘기해줘. 내가 바로 수용할게. 그러나 항상 말할 때는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도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의 후예가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샘의 후예가 온 거란 말이에요. 샘의 후예가. 그 샘의 후예가 최초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샘이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아유 아버지.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후손이 계속해서 왔지. 샘이 뭐 타고 왔어? 구름 타고 왔어? 자동차 타고 왔어? 뭐 좀 해당이 되는 소리 해봐.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왔는데 누가 와서 사는지를 모르니까 설화를 만들었어. 예, 설화를. 그래가지고 곰이 뭘 해서? 마늘만 먹고 뭘 해가지고, 요즘 말로 이제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가지고 뭐가 된 거 이제? 우리 단군 조상이 됐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 설화라 그런다. 보세요. 왜 그거는? 이 내가 너무 이게 좀 수준을 높여버렸나, 이게 설교를 어떻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아담은 어디서 살았는데? 에덴에서. 근데 지금 우리 단군은 어디서 살았어? 에?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단군이 살아서 지금까지 온 역사가 4,351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보다 어디 역사가 더 오래됐어? 중국. 네, 중국.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흘러서 중국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갔다고 내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여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다는 것도 아는데, 왜 한참 있다가 온 대한민국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냐 이거지. 뭔 말인지 이제 감은 좀 오고 있어? 아바치. 누가 오면 뭐던데요, 목사님. 그냥 누가 왔겠죠. 잘 들으세요. 수준을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그래. 더 오래된 역사, 더 이전 역사,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다는 것도 아는데, 왜 한참 후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는 누가 와서 살았는지 모르냐? 간단합니다. 이거는 누가 알려줘서. 근데 이거는 누가 안 알려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얘기하지 대한민국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뭐를 만들었다고? 그렇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은 것은 설화가 아니고 누구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대한민국의 단군이 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누구 자손이다 이거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에? 그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곰 보면 아이고 조상님께서 지금 뭔 말을 해도 이게 좀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말을 해야지. 에? 에, 그거를 무슨 그 설화와 창조로는 차원이 달라.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아니니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기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자, 그러면 안 놀랍습니까? 이때도 기록이 없었으면 이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더 없었지. 그러면 어떻게 이때도 모르는 역사를 이때 났을까? 누가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절대로 뭐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말은 하지 마라. 왜?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 나니까 그냥 이런 게 놀라워. 이런 게 뭐가 놀랍냐면, 할아버지 이제 올해 이렇게 장수하고 사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꼭 천국은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 내가 생각해봐도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없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뜸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죽으면 그만이야. 죽었는데 뭘 알아.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죽으면 그만 아니여. 육신은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 살아요.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목사님 죽으면 다 그만이야. 그만 아니여. 그만이여. 그만 아니여. 그만이여. 아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아 그러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자 지금 고집과 고집이 붙었어.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를 몰라. 그런데 금방 알아. 근데 다시 말했어. 할아버지 에? 죽으면 그만이여. 응.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응.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그렇게 제사는 챙깁니까? 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챙기는 것만 봐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모르지만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죠? 네.